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당회자님의 영상 설교 요한일서 강의 일곱 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구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면 금방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또 장년으로 이렇게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성장하는 과정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다르게 칭하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의 이제 분량, 또 믿음의 단계로 오면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이렇게 또 칭해지는 것이고요. 먼저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자녀들이란 믿음의 분량으로 볼 때 믿음의 1단계, 즉 구원받은 믿음에 해당합니다. 구원받은 믿음. 주님 좌우편의 강도가 있을 때 한편의 강도는 주님을 구세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이제 아무 뭐 아는 거 없어요. 충성한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선한 마음으로 영접해서 자녀된 거죠. 이런 경우가 믿음의 1단계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죠. 어둠 가운데 살면서 마귀의 종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요. 본문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는다 하신 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 꼭 뭐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느냐는 것이죠. 다른 종교도 많은데 왜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고 하죠. 이는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계의 법칙에 따라 구세주의 조건을 갖춘 분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만군의 왕 창조주 신은 한 분인 겁니다. 이분이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구세주란 아담의 범죄 이후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을 말합니다. 구세주. 자, 십자가의 도를 들으신 성도님들은 구세주의 자격 조건을 다 아시지요. 간단히 상고해 보면 첫째,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세주의 자격 조건 하나는 갖췄죠? 사람이어야 하니까.
사람의 죄는 짐승이나 천사가 아니라 오직 사람만이 대속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죄의 대속은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대속도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둘째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야 한다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야. 근데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도 전부 아담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조상 쭉 올라가면 뭐 박씨 조상, 이씨 조상 그거 아니에요. 전부 올라가면 결국 하나예요. 한 부모 밑에 전부 한 형제가 갈라져 나온 거예요. 자, 둘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의 후예로서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원죄를 타고난 죄인이면서 남의 죄를 대속해 줄 수는 없습니다. 셋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영계에서 힘은 죄가 없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힘. 네? 아무리 천하장사를 해도 우리는 뭐 씨름에 뭐 하여튼 뭐 F급 타고 하여튼 제일 장사를 해도 원수막이 귀신 하나 못 따라와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영계의 힘이 있어요. 영계 힘. 원수막이 지배하는 이 제1 하늘을 지배하는 원수막이 이걸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힘은 바로 죄가 없는 데서 온다 이 말입니다. 원죄가 없고 자범죄가 없고 물론 자범죄 없애고 원죄는 부모를 통해 나왔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면 버릴 거 다 버리고 살아나가면 이 원죄까지도 없어지는 것이라 이 말을 빼내버리면 근본 죄를 다 빼내면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없으니까 바로 에녹도 산채로 들림받았다. 왜?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죄를 지어야 사망이 그럴까요? 그런데 원죄가 없으니까 지금 산채로 들림받은 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죠. 다 빼내버렸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건 영계에서 힘은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만 없으면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지. 죄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거기에 또 더 온전하면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딸아 자녀들하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거는 더 잘 되고 이렇게 영으로 우리 남성도님들이 들어가서 사업한다고 해봐요.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없어요. 하늘로 지혜가 와요. 마음에서 주관이 오고 지혜가 와요. 안 될 것도 되게 만들어요. 될 건 더 잘 되고요. 그러니까 늘 당부하는 거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는 버리라. 육체를 버리라. 뭐 버리라. 육신의 생각 버리라. 근데 그런 육신의 생각 아직도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이 막혀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자, 이렇게, 바로 힘은 죄가 없는 데서 옵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도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거나 회방하면 역으로 반대로 축복이 와요. 죄가 없어야 사망 권세를 깨트릴 수 있고 원수 마귀에게 매임받은 죄인들을 구원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힘이 있어야 적군의 포로가 된 아군을 구출해 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원죄만이 아니라 자범죄도 전혀 없어야 구세주가 될 수가 있지요. 자, 넷째, 구세주가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합니다. 곧 나무 십자가에 달려 생명과 일체인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사망이라는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의 싹인 사망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구세주가 되시려면 이 죄의 값을 치러야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을 치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형벌을 대신 당하려면 참으로 큰 사랑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십자가의 도 설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런 구세주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에 한 가지는 되죠? 사람이라는 거 한 가지. 나머지 세 가지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조건에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조건이 안 돼요. 또 사람이라고 해서 조건이 제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도 아담의 후예가 아닌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아담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사실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세주, 우리를 구원해 줄, 죄를 대속해 줄 분은 예수님에는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며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에게 자기 자신의 죄 문제조차 해결할 수가 없지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면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원죄가 없으십니다.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셔서 자범죄도 전혀 없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범죄만 없다 해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자범죄만 없다 해도. 이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더 깊이 들어가면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딸아. 아, 참, 이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됩니다. 가나안 성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할 분이 많이 나와야 되고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할 분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성전은 축복의 땅, 축복의 성전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그냥 뭐 막 물 붓듯이 축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 막 주세요. 물 붓듯이. 또 너무나 큰 사랑이 있으셨기에 죄인들을 위해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다 감당해 주셨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지만 아무 죄도 없으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지요. 죄가 없으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결코 죽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자녀들아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의 믿음을 가진 단계에서는 성령을 받고 구원받을 믿음은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도 별로 없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없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남아 있고요. 자, 끊으라는 거 끊지 않고 버리라는 거 버리지 않고 그 끊으라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끊지 않을 때는 그 세상 사랑함에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세상 그런 걸 끊어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으라는 거지.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끊으라는 거 아니에요. 힘들지 않게 하려고 끊으라. 끊어본 사람은 알아요. 끊어보니까 처음에는 뭐 외롭다는 사람이 있어요. 끊은 게 허전하게 외롭다고. 뭘 왜 허전해 외로워요. 아, 끊는 대신에 다른 걸 보충하면 되지. 내가 기도 더 하면 되고 아, 찬양으로 채우면 되고 그리고 말씀 읽으면 채우면 되고 설교 말씀 들으면 채우면 되고 그 대신 채우면 되는 거지. 그럼 허전할 게 뭐 있어요. 그렇게 해나가면 하나님 위로부터 은혜 주시고 충만을 입혀주시고 다 하는 건데 그래서 참 행복을 참 기쁨을
참 평안을 맛볼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랑한 마음도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뜨겁게 신앙 생활하는 것 같다가도 시험이 오면 금세 낙심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이처럼 젖먹이 아기 같은 신앙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아기들처럼 속히 말씀을 양식 삼아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하지요. 자녀들의 다음 단계는 아이들입니다. 본문 14절 전반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했습니다. 이제 자녀들은 갓 태어난 애들, 그 소호적이 입적시키는, 이제 거기, 그러면 이제 자녀가 되잖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그리고 이제 좀 성장해서 이제는 아이들 때가 옵니다. 아이들은, 예, 바로 아버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를 안다.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이 아버지 알아요? 몰라요? 어머니 알아요? 몰라요? 깊이는 몰라도 얼굴 보면, 엄마도 아빠도 대충은 알아요. 깊이는 몰라도. 본문의 순서로는 아비들이 먼저 나오지만 편의상 믿음의 단계별로 설명을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젖먹이 시기를 지나면 어린 아이가 됩니다. 젖을 떼고 걸음마도 하며 갓난 아기보다는 지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혼자 살아갈 힘은 없고 이제 겨우 세상에 대한 지식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단계입니다. 부모를 알아보긴 하지만 부모의 고향, 학력, 취미 같은 것은 모르고 부모의 깊은 마음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아이들은 초신자의 믿음이며 믿음의 2단계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믿음의 2단계. 아까 자녀들 아는 믿음의 1단계고 이제 아이들은 믿음의 2단계쯤 되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가 좀 자라면 엄마 아빠를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믿음이 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곧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알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곧 죄를 버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함을 알지요. 다시 말해 신앙의 기초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온전히 행치는 못합니다. 진리대로 순종할 때도 있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간혹 전도를 하다 보면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다닌 적이 있다거나 성경을 몇 번 읽었다거나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아는 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심을 알 것입니다. 영의 아버지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육의 아버지도 된다. 즉 근본의 씨는 정자와 난자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야 된다. 날 낳아준 부모는 사랑하다가 정자와 결합돼서 잉태해서 난 거고 그러니까 키워주셨고 근본을 알아야 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지옥에 갈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알지요.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다는 건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른다는 말입니다. 알면은 개종할 수밖에 없고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안다는 건 뭘까요? 자, 사과. 사과 안 먹어본 사람도 이렇게 빨갛고 이게 온 이렇게 붉고 이거는 사과다 그러면 가르쳐 주면 알아요. 저기 사과다.
구분할 줄 알아요. 전혀 안 먹어봤다고 봐요. 아, 이렇게 조그마하고 이렇게 생긴 감, 배, 귤, 알아요. 아는 것으로 돼요.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맛을 알아요. 뭐, 신지, 단지, 뭔 맛인지 모르잖아요. 총 내용까지 알면, 아, 사과는 달고 맛있더라. 그러면 과일이 많은데 사과 집을 거 아니에요? 선택할 거 아니에요? 다 맛을 안다면 난 감이 제일 맛있더라. 그러면 감 선택할 거고. 맛을 모르면 뭘 선택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죠. 요한복음 8장 19절 후반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셨죠. 그러면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몰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늘 부르고 찾던 사람들이에요. 뭐 앞으로 뭐 왕이 오시고 구세주가 오신다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즉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에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을 정말 압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이 얼마나 돼요? 하나님을 밝히 알고 믿는 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밝히 알고 믿는다고 하면 성경은 요한일서에도 나오죠.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사망에 이른 죄는 결코 지을 수가 없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것이죠. 지금 안다고 하는 거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내가 죄를 짓는 사람, 더군다나 사망에 이른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는 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 사랑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 안에 진리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 영어로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어져 영적인 믿음 없어요. 머리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되고 하나님은 분명히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하는 자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알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점점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의 호칭도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부르다가 차츰 아버지 하나님 혹은 아버지라고 바꿔 부르게 되죠. 더 이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더 아버지 사랑하게 되면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 이게 들어가는 것도 좀 어색해요. 뭔가 좀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기뻐하시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한 부자관계를 이룰 수가 있고요. 자, 다만 공식 예배의 대표기도 시에는 그냥 아버지라고만 칭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초신자나 교회에 갓 나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만한 믿음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다 대표하는 것이므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요. 내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할 때 부른 것처럼 아버지라고는 대표 기도할 때는 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
아버지 하면 초신자나 믿음 없는 사람 초신자나 이런 분들은 어색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하니까. 자, 아이들의 다음 단계는 청년의 믿음입니다. 본문 13절 후반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했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강하고 진리 안에 아주 담대하죠.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 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세상에서도 청년은 성장하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청년이면 돈도 벌고 직장에 다니고 돈도 벌고 하잖아요. 부모가 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해 나가요. 혈기왕성하고 의욕적이며 무엇이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요. 영적으로도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이루어진 만큼 자신감 있는 신앙 생활을 합니다. 믿음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죄악을 싸워버리며 시험이 와도 담대하게 이겨나가지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원수마귀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와도 담대하게 이겨나가고요. 믿음의 단계 중에서는 3단계에 해당하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중에서도 60% 이상에 이르러 믿음의 반석에 선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의 믿음일 때는 머리로 진리를 알기는 하지만 그대로 다 행하지는 못한다 했지요. 그러나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읽어 나가면 점점 더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변화시키고 말씀대로 행할수록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해지지요. 그래서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신다 했습니다. 이렇게 청년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깨달아 순종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열심히 선을 쌓아가지요. 마음의 죄성까지도 다 벗어버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갑니다. 이렇게 청년의 믿음에 있는 사람은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어두움과 짝하지를 않습니다. 예,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한대로 원수마귀 사단이 유혹한다 해도 능히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지요. 혹 시험을 만나도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하여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분들이 믿음의 3단계에 들어섰고 이제 반석 위에 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여 멈추거나 잠시 쉬자 하는 마음이 틈타서는 안 됩니다. 다음 단계를 향해 더 뜨겁게 전진해야 하지요. 강하여 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의 믿음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정작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청년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단계를 속히 넘어서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의 믿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자녀의 믿음. 육을 다 벗어버린, 비질을 벗고 육을 벗어버린 상태의 자녀. 영적인 자녀, 영의 자녀. 그 이제 하나님의 정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자녀. 이게 전혀 믿음의 1단계, 2단계, 3, 4단계. 하나님의 사랑과 대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깊이가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의 단계 다음에는 아비의 단계입니다. 본문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미요 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를 지나면 장년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자기 의 속에서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는 인생의 경륜이 쌓임으로 상황을 잘 분별하여 포용하고 품을 줄도 압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숙여야 할 때는 숙일 수 있지요. 영적으로도 아비의 믿음은 원숙한 믿음으로 4단계 이상 영과 온영의 단계에 해당합니다.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시니를 안다 했는데 여기서 태초부터 계시니는 하나님이시지요. 앞에서 아이들의 믿음도 아버지를 알았다고 했지만 아비들과 아이들을 안다는 말은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즉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두세 살 먹은 아이가 아빠 아버지 안다고 해봐요. 얼마나 압니까? 형대는 스무 살 되는 형대는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거. 세 살 먹은 서너 살 먹은 아이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스무 살 먹은 아들이라면 아버지 성격도 알고 어떤 성격인지 알아서 비유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웬만하면 다 파악한단 말이에요. 자,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압니다. 저분들이 우리 엄마 아빠이고 나를 낳아 길러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줄 알지요. 그러나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그 사랑과 마음이 어떠한지 깊이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름대로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부모를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지만 그저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하지요. 그러다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면 부모에 대해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어떤 마음과 성품을 가지셨는지 잘 알고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도 깊이 느낍니다. 영적으로도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단지 신앙의 기초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지식적으로 깨달았다는 말이지요. 반면에 아비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에 대해 깊은 것을 깨달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자기 안에도 사랑이 충만히 임하면 범사의 사랑 가운데 행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태초부터 계시는 이라고 표현을 쓴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근본을 밝히 알았기에 천지 창조를 비롯하여 무수한 영계의 비밀을 계시받아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므로 보통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것도 헤아리며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 그 아브라함 믿음,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이 대단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벗이라고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험한 거예요. 네, 이미 순종할 줄 아시고 한 거예요. 그 이제 끝까지 순종하자는 믿음이에요. 불평, 불만 한마디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자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뭐예요? 약속의 아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에요. 근데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짐승 잡듯이 뼈와 살 가죽 벗겨서 불에 태워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혀 의심 안 했어요. 그대로 순종해요. 웬만하면 따져요. 아버지 하나님 전에 약속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번제로 바치러 갑니까? 할 텐데 아브라함은 한마디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순종해요. 대단하죠, 믿음이. 그럼 왜 그렇게 순종해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 천지천능하신 말로만이 아니라 믿어버린 거예요. 믿어버리고. 자, 약속했다. 이삭 후손이 이렇게 된다고 약속했다. 그거 믿어버린 거예요. 믿어버리니까 지금 번제를 이렇게 죽여도 상관이 없다는 믿으니까. 아, 잡아서 각을 또 이렇게 번제를 들어도 아버지가 살려주실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버치라고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며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의 믿음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의 믿음에서는 영의 열매들을 맺기 시작했지만 아직 무르익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자기 의와 틀을 고집하기도 하고 상대와 부딪히는 일도 있지요. 그러나 아비의 믿음에 이른 사람은 영적인 열매가 잘 익은 상태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온전히 진리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겸비하여 마음 중심으로 남을 섬깁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며 어떤 사람이든지 이해하고 포용할 수가 있지요.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만 합니다. 나아가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마땅히 순종할 것 이상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만큼 들어와도 나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범사에 형통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자녀들과 아이들, 청년들과 아비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증거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믿음의 분량에 대해 자세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정작 자신은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지요. 진리에 대해 많이 들어서 알기 때문에 또 머리된 일꾼으로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3단계 반성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육신의 일을 다 버리지 못한 것은 물론 종종 육체의 일까지 행하는 경우가 있지요. 또 특별한 계기가 없어서 죄성이 크게 드러나는 일이 없으면 내가 영에 가까이 이르렀나 보다 하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단, 정죄나 교만, 간음, 자존심, 편기함,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등 죄성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도 겉으로는 악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신을 포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와 틀 속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참된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스스로는 의롭고 진리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전보다는 자신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 정도에 만족하여 정체된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버리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자기 안에 어떤 죄악이 발견되어도 살짝 덮어두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니까 나는 그래도 변화되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변화되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연 여러분은 믿음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요? 오늘 말씀을 계기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여 그 믿음의 분량에서 속히 다음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결을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한여름의 태양보다 더욱 뜨겁게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시대를 맞아 세계를 품고 마지막 때를 함께 이루어가는 영의 사람들로 신속하게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녕 이뤄야 할 믿음은 아비의 믿음, 곧 영과 운영의 믿음이라 들었습니다. 청년들의 믿음을 속히 지나 이제는 자기 의 속에서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는 포용하고 품을 줄도 알며
상황을 분별하여 때로는 내 생각이 옳다 해도 자신을 꺾고 숙일 줄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셨사오니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아버지의 근본 마음을 깨우쳐서 참 자녀로서 더욱 원숙한 믿음에 이르는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 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노나까 오라르슈 아.
それは命与える救い